예술의 길을 묻다 아티스트 시선. 제49차 OECD 지역개발 정책위원회 본회의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가 문화도시 정책, 기후변화 대응, 어포더블 하우징 등 올해 하반기 주요 현안사항이 이틀에 걸쳐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49차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을 비롯 30여 개 국가의 대표가 참석해 국가 차원의 도시 정책, 지역개발 정책, 비도시 지역의 혁신 활성화, 기후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자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역시 문화적 역량을 어떻게 다듬고 강화하여 정책에 적용할 것인가 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각 지역 균형적인 개발과 지역 문화 콘텐츠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을 공모 중에 있으며 7개의 도시에 200억 원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 선정되는 도시들은 각기 외적, 내적 가치를 갖춰야만 물론 특색 있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경제 수익 구조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정부의 일회성 투자 이벤트가 아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화적, 지역적 모델로 연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가 문화라는 이름의 그라운드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즉,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의 숫자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셈이죠. 보다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염두에 두고 국내 도시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방향을 그려나갈 시점입니다. 아티스트 시선 정경입니다.